요즘 대형 서점 같은 곳에 가보면요. 언제부턴가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책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순히 일을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고 갈 리더라면 그만큼의 확실한 경쟁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차세대 여성 리더를 꿈꾸면서 지금도 주경 야독 중이라는 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남다른 능력과 카리스마를 뽐내는 여성들의 활약. 통계상으로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2012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학생들의 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 여성의 전문직 진출 비율 역시 2011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사는 4명 가운데 1명이 여성, 한의사의 비중도 17.4%로 1980년에 비해 약 8배 상승한 수치.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대학교가 설립되었던 당시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 근데 신여성을 뛰어넘어 당당히 리더의 꿈을 꾸는 21세기 신여성들을 만나봅니다. 127년 전 최초로 설립된 여자대학교였던 이곳. 지금은 숱한 인재를 배출한 전통 있는 여성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여자대학. 신여성이라고 일컬어지던 근대 시대의 여학생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 인력을 배출해낸 이곳.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여성 리더를 위한 특화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여자대학 세계 최초로 글로벌 경영학 교육 인증을 획득. 최신의 경영이론과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성 전문 MBA 과정을 운영 중인 이곳. 저는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편인데 저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실제 수업 내용이 제가 경험이 많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험 많으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게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될 글로벌 여성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여성 전문 MBA. 해외 59개 경영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경력 지원 센터를 통한 철저한 경력 관리와 맞춤형 장학 컨설팅까지 유연한 교육 과정도 특징이라는데요. 크게 이 제너럴 MBA 과정하고 스페셜티 MBA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이 제너럴 MBA라 그러면은 경영학의 이 여섯 가지 전공을 고루고루 다 섭렵하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장 여성 같이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구성상의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미니 학기제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를 풀로 다 안 나오더라도 1.5학점, 1.5학점을 끊어서 전반부 1.5학점 출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만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미니 학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개설되는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는 미니 학기, 주말에는 토요 강좌를 활용하시면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이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하는 저녁 시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시간인데요.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수업 가요. 이 시간에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수업 7시부터인데 지금 좀 늦어서 빨리 가고 있어요. 수업 몇 시간이나 들으세요? 거의 한 3시간인데 수업은 2시간 45분?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거의 항상 못 먹고 가죠. 일 끝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그때 잠깐 나와서 뭐 먹을 때도 있고, 네. 황금 같은 저녁 휴식을 반납! 공부를 선택한 직장인 양미정 씨. 실무 위주의 전문 경영인 수업을 통해 직장일에도 탄력이 붙게 되면서 점점 더 공부가 재밌어지고 욕심도 생겼다는데요. 지금 방금 수업이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들을 전문으로 하는 MBA라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는 그녀.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니까
네, 여성 특화된 프로그램이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도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여자들이 겪는 문제나 고민 이런 것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이곳!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녀의 하루! 그녀가 집어든 것은 바로 김밥! 밤 9시가 넘어서야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집에서 여유롭게 먹으면 좋긴 한데요. 뭐 주말에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도 저녁 편하게 먹는 거랑 수업 와서 많이 배우고 개발하고 이런 거랑 가치를 비교하자면은 수업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중에 뭐 밥 한 끼 그냥 김밥으로 때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그녀처럼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욱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는데요. MBA 과정을 택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 맡은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생각할 때,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나 미팅이 잡혔을 때 등등 결국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것이 그 이유라는데요. 입시 전쟁에 이은 제2의 전쟁, 취업 전쟁. 하지만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났다는 생각은 오산.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요즘인데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이긴 한데요. 워낙에 MBA 하고 싶었고 또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많이 배워서 자기 개발하는 거에는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녀의 공부. MBA는 팀플레이 과제와 토론식 수업이 많아 준비할 것도 많다는데요.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오는 듯한 양미정 씨. 아니 근데 지금 벌써 시간 11시가 넘었거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집에 가면은 눕고 싶고 빨리 씻고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에는 마음 다지기엔 학교가 좀 난 것 같고요. 편한 집을 두고 굳이 이렇게 그녀가 도서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MBA를 시작하며 원하던 분야의 새 직장으로 이직까지 성공했다는 양미정 씨. 주변에 MBA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MBA 하는 거는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MBA가 저처럼 또 다른 커리어를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자기 개발하는 데는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서고 전문직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 리더의 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도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당당한 여성 리더의 포부를 간직한 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 머지않아 우리는 드라마가 아닌 현실 속,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멋지게 활약하는 많은 여성 리더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해본 분들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과 같아서는 절대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말을 그냥 듣고 흘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새겨 듣고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 차이가 결국 리더와 리더가 아닌 이들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도 힘든 직장일을 마치고 또다시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모든 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